우리나라 9월 경상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9월 경상수지가 1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30억 5천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간신히 적자를 면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 폭이 88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14억 9천만 달러 흑자 폭이 줄어든 건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흑자 폭이 감소한 겁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으로 보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